자, 동명사 워크북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쓰임 이러면서 뭐 1, 2,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오케이. 동명사는 뭐 ing 붙인 거죠. 그래서 안 만 길어봤자 is이 되고요. is 하는 역할을 모두 다할수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명사적 용법인 경우에는 안만 길어봤자 is 덩어리가 되는데 차이점은 이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의 목적어까지 할수 있냐? 9시 만나는 거 어때? meeting at 9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in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is 하는 거의 모든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가능하다라는 가이 투부정사하고 투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동명사의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뭐 주어 보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이 동명사가 주어나 보호 같은 걸로 사용됐을 때는 뭐볼거 없이 다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다 바꿨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가 ing가 투두로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쭉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호가 뭔지는 잘 알죠. 보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냐면 명사 보호랑 형용사 보호가 있는데 것이 것이다 되는 걸 보고 명사 보호, 어떤이 어떻다 되는 걸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친구 사귀다가 make friends죠. 그러면 친구 사귀는 것은 making friends가 될 거고요. 그럼 making friends는 안 만들어봤자 복수 주어로 대의가 되겠지만 making friends는 안 만들어봤자 뭐니까 is니까 뭐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주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학교 문법 교재에서는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한 얘기가 문법책에는 안 나오는데 동명사 주어인 경우에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쓸수 있습니다. 똑같이 손안 다쳤어요? 그래서 making friends is important 해도 되지만 it is important making friends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는 따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외울 게좀 있기 때문이죠. 뭐 like 쪽이냐,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try 쪽이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어 역할, 뭐, 하는 것이 어떻다, 뭐, 친구 사귀는 것은, 친구 사귀기는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흥미롭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is interesting. 배우다라는 learn에다가 ing 붙여서 learning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길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거 여기 바로 보이죠? cultures 복수라고 해서 cultures 복수네. 여기에 r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만약에 다른 문화가 흥미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문장이었다면 other cultures are interesting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learning about이라는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뭘쓸수 있다? 가진 구문을 써서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Trusting,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해도 됩니다. 오케이. 보호는 것이 것이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칼질해 보면 나의 목표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 받는 것이다니까 이 문장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Goal is getting high scores on the test 하면 되겠죠. GTTING 하면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역할이겠죠. 목적어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할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유나가 즐긴다. 유나 enjoys 무엇을? Running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 달리는 것을, 그것을 즐긴다. 그 다음에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V-I-T-I-N-G 하면 되고요. 여기 지금 목적어 역할하는 데서 대표적인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하는 enjoy, finish, 뭐 이런 것들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것도 thank you for it이죠. 그것 때문에 고마워.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쭉 했는데 여기에 learning 대신에 to learn 당연히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getting 대신에 to get
되는데, 근데 러닝 대신에 투런 안 되고 인바이팅 대신에 투 인바이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조이 때문이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으면 투 부정사의 형태는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5. 이제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인조이 쪽이냐 아니면 원트 쪽이냐 라이크 쪽이냐 트라이 쪽이냐. 오케이. 그래서 뭐 쭉 이 중에 모르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창문 여는 것을 싫어하다. Mind opening the window. 여러분들 대아파트에 곧 나올 거라고 전번에 예고편에서 얘기했었죠. 3학년 때 할 것들 중에서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런 식으로 창문 여는 거 싫으세요. 그 다음에 Give up doing, practice doing, imagine doing, avoid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stop doing 이런 거 보이고 여기 빠진 거 한번 채워놓 볼까? 자 여기는 일단 뭐만 목적어? 동명사만 목적으로 하는 녀석이죠. 여기에 등에 해당되는 건 또 뭐가 있나요? 갑자기 머리 푹 숙이죠. 눈 마주칠까봐. 뭐가 있나요? 오, 그렇지. 그게 뭔데? 그렇지. Admit doing. 그렇죠. 어우, 쌍으로 잘 외워놨네요. 됐습니까? Deny. 야, 너 그 냄새 지독한 애랑 만난다며! Deny. 아니야, 나 안 만나. Deny meeting him 했다가 사진 보여주니까. Admit meeting him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뭐가 있었나요? 이게 다인가요? 이게 최선인가요? 아, 만날까 말까. 어쩌지. 돈은 많다는데. Consider meeting him. 빈 것들 채워 넣어줘야죠, 이렇게. Give up, practice doing, imagine doing, finish doing, stop doing. 여기 stop 있다, stop. 그치? 그러면 stop이 동명사만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stop이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그때 이거 혹시 stop이 뭐랑 같다 그랬는데. 그렇지. Quit doing. Quit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K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그래. Keep doing.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오케이. 뭐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애들 총 출동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o do 붙여서 읽고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agree to do, promise to do.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녀석이죠. 부정사, 목적어. 그럼 빠진 녀석 좀 채워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agree to do, hope to do. 의외로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promise 있네? 하려고 그랬더니.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져있는 거 19 박스 두 개 남았잖아. 그쵸? 뭐가 와도 상관없는? like랑, hate랑, love랑, 일단 한 세트 됐네요. 그 다음에 다른 세트 start랑, begin이랑, 그렇죠. continue. 오케이. 지금 고1에서는 이제 황 모양이 continue 요거 항상 기억해야 되는 전문가였는데. 그렇죠. 은빈이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continue to do doing 다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박스 열어볼 차례야? try죠. 뭐 얘는 별로 없으니까 19가. 뭐가 있었습니까? remember랑 forget이 있었죠. Get, remember.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얘기했는데 최근에. 에이 왜 그러세요 선생님? 뭐 이런 분위기인데? Regret. 이게 뭔데? 그렇죠. 후회하다. 후회하다 또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이 두 가지 뜻인데요.
regret doing 하면 과거에 뭔 행동을 했는데 그걸 후회하더라 했어. regret doing. 우리 이 녀석들 보면은 remember, forget 하고 비슷해. 지금 remember, forget, regret이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뒤에 ing가 오면 과거의 일에 대한 관련성이잖아. remember doing 하면 과거에 뭐 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고, forget doing 하면 과거에 뭘 했는데 그걸 잊은 거고, 그럼 regret doing 하면 과거를 뭘, 과거에 뭔 짓을 저질렀는데 그걸 후회하다는 얘기고, 그럼 regret to do 하면 뭐냐, 앞으로 엄마가 뭐 하라고 시켰는데 그거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스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더라도 있고요. regret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유감스러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게 뭔지는 알죠? 뭔데? 아씨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regret to do 하면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regret doing 하면 과거에 뭔 일을 했는데 그걸 후회한다. 그 다음에 뭐 다 알겠지만 이제 승빈이면 알면 다 알텐데 try to do는 무슨 뜻이야? try to do 그래 노력하다 그래 S다 try doing은 시험삼아 해보다 요 정도 정리하면 아주 단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오케이. 잭과 나는 방과 후에 연날리는 것을 즐겼다라는 문장 완성하면 Jack and I enjoyed flying kites after school.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네 소식을 곧 듣기를 바란다. Hope to hear from you so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hope to hear from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 뭐 여기 나와 있네? 됐습니까? Like, love, hate, begin, start, continue. 오케이. 홀트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선생님 생각나는 거? 홀트 하면 뭐? 일단 홀트의 3단계.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3단계에서 홀트, 홀트고요. 마이스터미. 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 내 배가 갑자기 아파지는 것을 시작했다. Stomach began hurting suddenly. 해도 to hurt suddenly 해도 상관없다 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하고 있네요. Remember doing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고 forget doing도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걸 기억하는 거고 forget to do는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있다. 아이고 약속 깜빡했다. 그런 거고요.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고 Try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S다. 그 다음에 Regret doing은 했던 것을 후회한다. Regret to do는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칼질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너에게 그 얘기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럼 과거의 일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I remember telling you the stor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remember 대충 쓰겠습니다. 여기에 말하다 중에서 tell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보니까 이 부분만 1, 2, 3, 4, 5 하면 뭐예요? 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다, 이야기하다 중에서 사용식이 가능한 건 A에게 B를 얘기하다는 tell이죠. 그 다음에 난 너한테 깜빡하고 얘기 안 해줬다? I forgot to tell you the story.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 책을 한번 재밌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번 시험삼아 읽어볼 거야. I'll try reading the book.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막 책이 어려운가 봐요, 애들 수준에. 그래서 읽으려고 노력한다. The kids try to read the book. 오케이.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그다음 관용 표현은 제가 클래스 카드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쇼핑 가다. 그래서 go ing죠. go doing.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빠졌네요. 그래서 뭐 나는 여기에
시간이나 돈을 넣어야 돼요. A라고 할게. Spend A on doing 또는 spend A doing이었어. 그래서 나는 my money를 뭐 하는데 쓸까? 갬블링 하는데 쓴다 할까요? 나는 갬블링 하는데 내 돈을 쓴다. I spend my money on gambling. 도박에 돈을 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eel like doing은 뭐하고 뜻이 똑같다? want to do, would like to do 하고 같다 했죠. feel like doing.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는 뭐 doing이나 뭐 doing, on doing, upon doing. 뭐뭐 하는 동안은 뭐였더라? 그거는 누가다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while doing은 없죠. 뭐뭐 하는 동안 이 수업할 때 두 번 말해드렸는데요. 아, 한 번이다. 미안. 사기 치려다 걸렸네. 뭐뭐 하는 동안은 in doing이었어요.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뭐뭐 하는 동안 in doing. 좀 이따 이제 on doing, upon doing은 지금 얘는 구야, 절이야 지금 표현하는 건 다 구조 구 동명사 구로 만들어진 수거 이런 거라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절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절로 바꿔 쓰려면은 뭐가 필요해?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고 그 앞에 뭘 갖다 붙여놔야 돼? 그렇죠. 접속사 붙여야 되죠. 이거 설명했었죠.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곧 만날 거라고. 그렇지.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on doing은 절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는 뭐다? as soon as다. in doing 같은 경우에 절로 바꾸고 싶을 때는 쓰는 접속사는 우리가 이미 배운 while이죠. while 주어 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be used doing. 그 다음에 be busy doing이죠. be busy doing은 뭐뭐 하느라, doing 하느라 바쁘다죠. I'm busy. 뭐 할까? I'm busy studying English. 할 리가 없죠. 그쵸? I'm busy. 뭐 doing my homework 하는 경우도 있고요. I'm busy doing my homework. 그 다음에 뭐 9시 만나는 거 어때? 할 때 뵙죠. How about meeting at 9? 뭐 하는 것 어때?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doing이죠. 그래서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이런 표현이라 했어. 나는 너를 곧 만나게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중이다.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여기에다가 왜 밑줄 쳐놨다? 왜죠? 전치사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했어요. 특히 중3에서 5일 사이에 I'm looking forward to meet you soon 해놓고 만약 틀렸냐 이런 짓 많이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래 가사 많이 나오는 거네요. 그쵸? 난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한 적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뭐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영어식 속담은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spilt가 스피릿이 쏟단데 입장 바뀐 어떤 짓 썼어요? 쏟겨진 이라는 뜻입니다. S-P-I-L-T.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그래서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crying 해봤자 no use다. 뭐 use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얘를 use라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명사기 때문에 use라고 읽으면 동사란 말이에요. it's no use가 아니고 it's no use. 뭐 발음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는 그런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use, use입니다. use라고 읽으면 동사고요. use라고 읽으면 명사입니다. it's no use. 쓸모없어.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하나. 까지 거꾸로 올라가면 되냐면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는 뭐하고 왔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Cannot but do 하고 왔습니다.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안 할 수가 없다.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좋아들 하겠죠.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doing 써야 되고 하나는 동서원형 써야 되는데. 그래서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이런 식으로 입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 used to. 일단 used를 사전 찾아보면 지금은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형용사일 거고, 그렇죠? 형용사로서 used의 뜻이 뭐 물론 뭐 중고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형용사의 뜻도 있다? 어떤 익숙해진, 됐습니까? used가 형용사로서 물론 used의 3단 변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뭐 형용사로서 중고의란 뜻도 있고 익숙해진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지금 be used to가 무슨 뜻으로 쓰여야 돼? 익숙해졌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에게 라는 뜻입니다. 이 to도 마찬가지 look forward to doing처럼 전치사의 to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는 뭐 나는 뭐 매운 음식 먹는데 익숙하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으면 I am used to eating spicy food 이런 식으로 I'm used to ea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Look for to 하고 같이 묶어서 전치사의 to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겠죠. 그래서 I used to eat spicy food는 뭔 뜻이야? 먹었었는데 지금은 안 먹는다 까지 정보가 들어있다 했죠. 그래서 used to라는 뭐가 있다 짜증나게 조동사가 있다 그랬죠.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 다음에 뭐 wind is used 하면 뭐예요? 네. wind is used 바람이 이용된다 to make electricity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니까 거기 지금 생긴 게 뭐 똑같냐면 여기까지 다 똑같아. wind is used to. 근데 그 뒤에 이번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의도. 그러니까 결국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할지 아니면 ing가 와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야 되겠죠. 뭐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be used to doing인 거고, 뭔가가 수동태로서 이용되어진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인 것 같으면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개똑같이 하면 뭘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 뭐 좋은 점은 뭐뭐에 익숙해져 있다 할 때는 보통 앞에 주어가 사람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뭔가가 뭐 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할 때 주어는 보통 사물이겠죠. 일반적으로. 됐습니까? 그런 구분법도 있다.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산책하러 나가 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뭐 I want 말고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Feel like going out. Feel like는 like가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I would like 이런 거 쓰면 I would like to go out이고 I want to go out이다. 시제 그 다음 문장 과거네요. 내가 썼다? I spent. 목적어 있어야 된다 했죠. 무엇을 썼대요? The weekend를. 뭐 하느라? Watching movies 하느라. 나는 주말을 영화 보는데 썼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will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오면 되겠죠. 나는 널 곧 만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soon. Forward to 대충 씁니다. 저는. 그래서 to 뒤에 ing 와야 되는 거 주의하시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워크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바열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하라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 완성한 뜻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어렵다. 그쵸. 너의 아이들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럼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ing your children is very difficult. 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부분만 쓰겠습니다. Understanding. 여기서도 뭐 your children만 암만 길어봤자 하면 되지만 understanding your children은 is니까 is가 와야 된다는 거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완성되면 해석이 뭐겠습니까? 그의 취미는 만화책 읽는 것이다 하고 싶으면 hobby is reading comic books 하면 되겠죠 뭐. 장난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right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많죠. right의 뜻이 뭐 많습니다. 뭐. 중에서 뭐로 사용되는 거예요? 올바른, 적합한 이런 뜻이죠. 올바른, 적합한. 그럼 완성시키면 우리말 해석은 뭐가 될 거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가 되겠죠. 적합한 리더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좀 이따가 여러분은 아무 상관 없겠지만 3월달인가? 맞죠? 뭐 리더를 뽑는 날이 오죠? 3월달에 뭔 일이 일어난대? 어? 저 진짜 아무 일도 관심이 없네요. 세상으로 3월달에 뭔 일이 일어난대? 웃나 울어. 대통령 선거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Choosing the right leader is very importa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Choose를 ing 붙일 때는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Choosing the right leader is very important.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주어 보호니까 그렇죠. 주어 보호니까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내가 갑자기 동사가 다른 형태로 되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된다 그러면 되겠죠. 했습니까? 자,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은 뭐다? 매 달리기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way to lose weight is running every day. 그럼 좀 이따가 to lose weight이 명형부 해보라 그러겠죠? 그렇죠? Way to lose weight is running every day.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무엇은 타는 것은 뭐를 위해 좋다?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라는 표현을 동명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Riding a bike is good for your health.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헤이, 지인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해요? 미리 예측하는 거야? 엄청 빠르게 대답하죠, 그쵸? 계획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 그치? 필이 딱 오나 봐. 아, 이 새끼 저거 분명히 이거 물어볼 거야, 그런 거. 됐습니까? Riding a bike is good for. 뭐뭐를 잘한다. Be good at. 거의 뭐 끊김이 없네요. Be good for, be good at. 비교해서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to lose weight은 명형부 하면 뭐겠다? 형용사죠. 어떤 방법? 살 뺄 방법.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요거 보면서 내가 관계사 문법을 연결시켜 보고 싶은데 하지 말까? 오케이. 갖고 싶은데 하려면 뭐 이런 거. 네가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매일 달리기 하는 거 있어요? 하고 싶으면 The way that you can lose weight is running every day 하면 틀리죠. 더 웨이 하우 You can lose weight is running every day. 하면 틀리죠. 오케이. 아무것도 안 쓰든지 아니면 the way 지우고 how you can lose weight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일단 됐었을 땐 왜 틀렸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가 아니다?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you can lose weight both way in the way 너는 그런 식으로 살 뺄 수 있다란 말을 만들어 보란 말이야.
너는 그런 식으로 살을 뺄 수가 있다라는 말을 만약에 만들어 보면 you can lose weight in the way니까 얘가 선행사인 the way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 탈락. 어, 그럼 관계부사 자리네. 그럼 얘가 선행사가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어, 하우 쓰면 되겠네 했더니 뭐는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way you can lose weight is running every day 하든지 how you can lose weight is running every day 하든지 됐습니까? 이렇게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을 관계사 문법으로 하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자리인지 관계부사 자리인지도 봤고요. 또 까먹을 뻔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목적어니까 뭐 그 얘기 뭐 틀렸으니까 오케이. 일단 뭐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다 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뭐 그녀가 뭐 했답니까?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에 뭐를 포기하지 않았답니까? 그 퍼즐 해결하는 것을 해결을 하려고 시험삼아 해보는 것을 포기 안 했죠? 얘 뒤에 이거 왔으니까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try가 아니고 trying. She didn't give up trying to solve puzzle. 그래서 give up은 누구처럼 이거 하는 거죠? Give up은 enjoy 쪽이다. Enjoy doing, give up doing. 그 다음에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네요. 흥미를 느낍니다. 뭐에 관심 느낀다? 별을 관찰하는 것 하고 싶으면 she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당연하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가능하다. 투부정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푸는 거고요. 뭐 너무 많이 봤습니다. We enjoyed swimming in the river. 우리는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즐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는 뭡니까? Be sorry. To? Be sorry to do? 어. 뭐뭐 때문에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Thank you for. 그렇죠. 뭐뭐 때문에 고마우면 thank you for 하며. 그럼 뭐뭐 때문에 미안하면 뭐겠어? Sorry. Be sorry for겠죠. Be sorry for. I'm sorry for. 뭐뭐 때문에 고마우면 thank you for니까 뭐뭐 때문에 미안하면 be sorry for겠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For I'm sorry for being late이죠. 이제 sorry for 몰랐구나. I'm sorry for being late. I'm sorry to be late.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죄송해요. Thank you for sorry for.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라네요. 누가? 무엇에 대해? 무엇에 대해? 뭐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언제 무슨형? 현재 진행형. 그래서 they are talking about having a party. They are talking about. 뭐뭐에 대해 얘기하다? talk about이죠. Talking about having a party.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동명사가 와야 되는 이유가 똑같죠. 뭐의 목적어야 지금? 전치사 목적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 감사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howing me the way to City Hall. 어, thank you를 쓰면 안 되네. Thanks for 해야 되네요. Thanks for showing me the way. Thanks for showing me the way to City Hall.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통 두, 포커스 15는 이제 박스 두 개고, 포커스 16에 또 박스 두 개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 1번,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more.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more. 여기 뭐 얘기할 거 두 개 있는데 뭐 silent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얘의 명사형이 뭐냐? 그 다음에 또 뭐도 보인다? Not anymore도 보이고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To meet you는 뭔 to meet you야?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Imagine doing. Hey, 그 다음에 do you plan to open a new shop? 그럼 되겠죠. Do you plan to open? Do you plan to open? 그래서 해석해 보면 I do not wish. 나는 무슨 시제 뭐 하지 않는다. 현재 소망하지 않는다. 무엇을 소망하지 않는데요? 더 이상 조용히 있는 것을. 더 이상 조용히 있기를 바라지 않아.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more. 난 내 목소리 낼 거야.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silent 뜻은 뭐고? 조용한.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니까 여기에 be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얘의 명사형은 뭘 것 같아? 뭐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어 버전으로 못 들어봤어요? Silence. 그래서 이제 뭐야 그 총질하는 게임에 총에다가 이거 붙이면 Silencer 붙이면 그치? 이게 뭐다 Silencer가 그래서 소음기죠 소음기. 그러니까 또 지인이 또 소음기가 뭔지 모른다. 소음기 뭔지 알아? 아니 왜 영화 같은 거 007 같은 영화 보면 권총인데 권총 앞에 뭐 끼쭉하게 더 나와 있는 거 있지? 어? 그게 있으면 총소리가 원래 총소리 빵빵 크게 나잖아. 근데 이렇게 길쭉한 거 붙어 있으면 퓨퓨 이렇게 소리 난다고. 그게 사일런서야. 알겠습니까? 명사형은 사일런스고요. 사일런트는 형용사형이다. 그 다음에 not anymore는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 교과서 수업할 때도 했어. Not anymore 하고 뭐하고 똑같다면서 했었냐. Not any longer 하고 같죠. Not any longer. Not anymore. 더 이상 아니다. I do not wish to be silent any longer. Not anymore. Not any longer. 더 이상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I couldn't imagine. 나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여기에서 너를 만나는 것을. 뭐 여기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I couldn't imagine meeting you here. 그래서 imagine은 누구처럼? enjoy처럼. ing만 좋아한다. Do you plan to open a new shop? 너는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니? plan to do, wish to do, hope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책꽂이에 딱딱 잘 꽂아놔야 되겠죠. 바닥에 뭐 어보이드가 있으면 어디다 갖다 꽂을래? 어보이드 인조에다 같이 꼽아놔야죠. 어보이드 투잉이니까. 됐습니까? 니네들 방 치우는 거하고 똑같아. 알겠습니까? 엄마가 마트 장 보고 왔는데 그쵸? 채소 사왔는데 이거 좀 정리해라 했는데 막 냉동실에 막 갖다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라이크하고 인조이하고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관람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럼 she enjoys hiking on weekends. 뭐 하이킹 할 때 e 빼고 ing는 중1 때 다 했던 거고요. 좀 이따가 on weekends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얘기할 거고 다 알죠 뭐. 그쵸? 알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hopes to live in peace. Live in peace. 그 다음에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Hope 나왔으니까 왠지 hope다! 두두다! 이 지랄 하지 마시고요. 최고 질문인가? I hope you don't mind. 여기에 hope하고 you don't mind waiting 사이에는 뭔가가 생략된 거죠. 그렇잖아. 잠깐만. 좀 있다. 그치? 뭐 생각됐잖아. 그치?
너무 뻔하지 않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y wanted to keep studying Korean history.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뭐 두 녀석을 한꺼번에 책꽂이에 갖다 꽂고 있죠. Want는 어디다 꽂아놨고 Want 쪽에 꽂아놨고 Keep은 Enjoy 쪽에 있는 거죠. 아까 Keep 여러분들 생각 못했었는데 K로 시작한다 할 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녀가 무슨 시제 즐기는데 현재 시제 즐기는데 주말마다 하이킹가 는 것을 해서 on weekends는 그렇죠. every day의 단수 명사하고 같죠. 뭐 이거 뭐 다 알죠 뭐. 알면 안 적어도 되고요. 진짜 하이킹 on weekend. 주말마다 하이킹 가는 것을 줍니다. He hopes to live in peace. 그가 뭐 한다? 희망한다. 평화롭게 사 는 것을 했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아 이거 했었어야 했는데 in peace가 무슨 시 덩어리예요? 그가 희망한다. 평화롭게 사는 것을. 평화 속에서 사는 것을. 그러면 이거 무슨 시야 이거? 어찌 사는 걸 바란다고? 그렇죠? 평화롭게 사는 거. 그러면 in peace라고 바꿔쓸 수 있는 게 뭐게? 평화로운. 평화로운. 평화로운 몰라요? 피스풀, 평화롭게, peacefully. He hopes to live peacefully.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오케이, 니들 그런 거 배웠어. 됐습니까? 뭘 배웠냐? 전에 그 뭐지?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Woman, she was a woman of 뭐였더라? She is a woman of great beauty.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Woman of a great beauty가 뭔 뜻이었어? Woman of a great beauty.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였잖아. 그쵸? 이때 뭐 설명했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마치 형용사나 부사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a woman of great beauty가 같은 말이 a greatly beautiful woman 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전치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전치사 명사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요. He hopes to live in peaceful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in 뒤에는 전치사니까 명사 와야 되고 의미적으로는 peacefully의 뜻이다. 자, 그래서 승빈아 여기 호프 뒤에 뭔 일이 일어났어? 모르겠다. 응. I hope you don't mind waiting. 일단 해석은 나는 뭐 한다? 희망한다. 네가 뭐 하지 않기를 싫어하지 않길 뭐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뭐 기다리는 거 양해를 부탁합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시지 뭐겠어. I hope that. hope는 hope to do 이런 형태로도 쓰이지만 that를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I hope that you don't mind. 네가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they want to keep studying Korean history. 그들이 원하는데 뭐 하는 것을? 계속 한국 역사 공부하는 것을. keep doing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 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좀 이따가 여기 밑줄 꺼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할 것 같죠. 그렇죠? 자, 일단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면 I need to give up going on a diet. 되겠죠? I need to give up going on a diet. 아이의 상태가 어떻길래 뭐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I need to give up going on a diet.
계속해서 뭐 2번도 완성해 볼까요? She promised to be on time. She promised to be on time. 그 다음에 3번도 완성시키면 He decided to take a taxi home. 여기에 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 보세요. He decided to take a taxi home. 됐습니까? 지금 이제 뭐 give up은 enjoy 쪽이다. promise to do, decide to do다 이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반갑네요. 그렇죠? 완성시키면 You'd better practice riding your bik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 need to give up going on a diet 해석은 뭐고? 그래서 나는 포기해야만 하죠. 뭐 하는 것을 다이어트 하는 것을 다이어트 하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세요. 다이어트 하다 go on a diet. 오케이 okay, 그래서 I need to give up going on a diet 에서 need to 대신 쓸 수 있는 건 have to 가 같다면 또 must 하고도 같죠. I must give up. 오케이 okay,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쵸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need not to. 그걸로 바로 갈래요? 그래. I need not to give up 이죠. 글로 또 가버렸어요. 그렇죠. I don't need to give up going on a diet.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I don't have to give up going on a diet도 되고요. Don't need to do, don't have to do 하면 무슨 뜻이다? 불필요할 필요 없다죠. 그럼 이제 거기로 다시 가. I need not to. need not이랑 뭐가 있다 그랬어 내가 조동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다고 used to라는 조동사가 있듯이 그러면 need not이 조동사면 뒤에는 당연히 동사에 그래서 need not to라고 need not to need not 예 아닙니다. 그래서 need not to라고 그래 need not to 그러니까 I need not give up going on a diet. 하면 난 다이어트 포기할 필요가 없다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해보았고요. Give up은 doing이다. She promised to be on time. Be on time은 뭔 뜻이야? 뭐다. 그래서 그녀가 약속했었다. 무엇을? 제 시간에 오는 것을. 그 다음에 he decided to take a taxi home 했죠. 그러면 여기에 ho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to home 할 필요 없죠. home 같은 경우에는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그가 뭐 했다? 무엇을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것을 아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겠다. 버스 안 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d better는 뭐의 줄임말이고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 had better라는 또 뭐가 있다? 조동사가 있으니까 또 뒤에는 동사에 오케이 그래서 you'd better practice riding your bike 해석은 너는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너의 자전거 타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쓰는 건데 충고할 때 쓰는 건데 절대로 윗사람한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협박성 충고라 그랬습니다. had better를 쓰면 너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느낌이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should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충고할 때 should 쓰죠. 근데 had better는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뭐 영어에 뭐 높임말이 없는 건 맞지만 내가 공손한 표현과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polite한 표현과 impolite한 표현이 있다. 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는 것을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 원했었다. 원했다면 지금 이게 포커스가 거기였으면 원했다면 그건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죠.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니까 he wanted to try it again. want가 to도 좋아한다는 거 확인 알고 있냐 확인해 본 거고요. he wanted to try it again. 그 다음에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상자 안 들여다보는 것을 뭐 했었다? 피했었다. 시제 과거니까 she avoided looking into the box. A-V-O-I-D-E-D. She avoided looking into. avoid는 doing 좋아한다. avoid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오케이, 칼질을 합니다. 누가 그들은 무엇을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뭐 했다? 멈추었다? They stopped talking about the trip. Stopped talking about the trip. 좀 이따가 stopped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녀는 무엇을 빨간 차 사는 것을 뭐 했다? 동의했다. 시제 과거니까 she agreed to buy the red car. A-G-R-E-E-D-E-D to buy. Agreed to do, stop doing, avoid doing, want to do. 그래서 stop 대신에 they held죠? They held talking about the trip. 그쵸? held겠냐? 퀴시지. They keep talking about the trip. They held 하면 그들이 뭐 했단 얘기야? 그쵸. 이동을 멈췄다는 뜻이라 했죠,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stop 뒤에 to do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why에 대한 대답을 했어. 이동을 멈췄는데 왜 잘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like도 나오고 try도 나오고 remember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아니냐 다를까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모두 고르면서 가볼까요? I love playing to play with my dogs. 나는 무슨 시제에 뭐 한다? 현재 시제에 엄청 좋아한다. 나에게와 함께 노는 것을. 오케이. 아, 귀찮아 죽겠는데. 지구도 좀 놀아야 되는데, 이 시기 그런 있잖아. 맨날 와가지고, 맨날 놀아야 지구도 놀 줄을 몰라요. 미치겠어. 계속 양말 물고 와. 던져주세요. 좀 혼자 좀 놀아. 진짜. 그럼 계속해서 고르면서 가보겠습니다. 쉬. began keeping to keep a diary in English. 바로 해석도 해볼까요? 그녀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했죠? 어찌 뭐 하는 것을 영어로 얘기 쓰는 것을. 그 다음에 얘는 try가 나왔으니까 뭐 게다가 뭐 but도 붙어 있으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뭐 해보고 결정? 해석을 잘 해봐야 되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위에 거는 1번, 2번 문제는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쵸? 근데 이제 3번, 4번은 try 보이고, remember 보이니까 잘 생각하고 골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tried 어쩌고저쩌고 him, but he didn't want to meet me. 그래서 그러나 그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돼 있네. 얘가 뭐였으면 좀 고민할 만한 미팅이면 고민해볼 만하겠네. 됐습니까? 뭐 답은 이거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그를 만나려고 뭐 했었다? 그렇죠. 노력했었지만 그는 나를 만나기를 원치 않았다. 얘는 좀 고민해볼 만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보면 뭐 before leav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before는 지금은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죠. 근데 접속사가 되니까 before you will leave 언제 떠날 거니까? 미래에 떠날 거니까.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럼 버리장머리 없는 놈 됐습니까? 뭐 얘야 얘는 will not 돼 안 돼? 시간의 부사절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오케이. 결국은 뭐 방을 떠나 나가기 전에 뭐 이런 거겠죠. 뭐 여기 뭐 room 이런 거 생각해서 before leaving the room. 그래서 뭐 방에 나가기 전에 뭐 불 끄는 거 잊지 마라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과거에 했던 거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나갈 건데? 미래 나갈 건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 라는 얘기니까 완성시키면 To turn the light off before leaving Don't forget to turn the light off before leaving 이런 것들이었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얘기할 건 없고 알맞은 형태로 써라. 뭐 last week네요. 그쵸? 그러면 I remember seeing him at the place last week. 그래서 내가 그쵸 기억하는데 그를 그 장소에서 지난주에 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 언제 해? 현재 언제 봤어? 과거에 봤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I remember seeing him at that place. At that place 굳이 이거 쓸 필요 있나? 이거 한 단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오 눈치챘네. 됐습니까? I remember seeing him there last week. At that ti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던? 뭐? Then. 그때잖아 그때. 예, 승빈을 위해서 한 템포만 좀 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Mia and I started to learning how to play chess. 미아와 내가 시작했는데 배우기 시작했네요. 뭘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체스하는 방법을, 체스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시작했다. 얘는 뭐 to learn도 되고 둘 다 된다. 나는 똑똑하니까 이거 다 알아. 답 두 개 다 쓰셨죠 여러분들? 설마 귀찮아서 하나만 쓴 건 아니겠지, 그치? 에이, 설마! 여러분들이. 그쵸? 아, 헬스도 다 아는데 뭐 또 굳이 쓰고 그래.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how to play에다가 뻔하게 미술 긋겠죠, 뭐. 그렇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승빈아? how to play. 미술 긋고 아니야, 그치? 네. 맞지, 그치. 네. 좀 네가 좀 맡아서 해줘. 황 차장, 이 정도 할 수 있지? 응? 어? 오케이. 이번에 승진해야 될 거 아니야, 황 차장? 3학년으로 승진 곧 하는데 말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황 차장. 응? 그래야 부장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부장은 너무 과장부터 일단 달자. You should not forget. 자, 보니까 이제 tomorrow 보이고요. 너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언제 그에게 전화해야 될 것을? Today니까 미래니까 you. Should not forget to call him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황 차장 승진 시험. 미아 and I started to learn. 예, how to play가 어떻게 간접 목적어야? How to play 자체는 뭐 플러스 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다 네가 방금 얘기한 문법으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그럼 그 문법으로 연결하면 뭐가 돼? 김 차장 옆에서 주워 먹고 있네 지금. How? Mia and I 안만 길어봤자 해야지. 왜?
자, 지금은 to 부정사 구죠. 근데 간접 의문은 절이죠. 주어랑 동사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동사를 쓸 때는 또 모두 신경 써야 돼. 그래. 그럼 다 했네. 뭐? How? We? How we could play chess? Mia and I started to learn. Mia and I started learning how we could play chess. 우리가 어떻게 체스 둘 수 있는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할 때 됐는데 이제 의문 간접 의문. 3학년의 주요 문법 혹시 내가 안 보여드렸나요? 그때 간접 의문 있었어. 그렇습니까? 할 때 됐어. 그러니까 그동안은 묻고 싶어서 앞으로 나왔던 녀석을 다시 되돌려 놓으면 돼. 어? 그래서 이제 체스 학원 가서 애들이 체스 선생님한테 직접 뭐라고 물었겠어? How can we play chess? 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체스 할 수 있어요? 물어봤을 거. 직접 물어볼 때는 How can we play? 됐습니까? 오케이, 승진 실패.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I stopped mailing a letter on the way home. On the way home이 뭔 뜻이지? 집 가는 길에. 그러면 내가 스탑도 했는데 mailing a letter 하기 위하여 멈춘 거야? 거슬 멈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 가던 길 멈췄다. 편지 붙이기 위하여. 언제 집에 가는 길에 하려면 메일링이 아니고 당연히 투메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투메일 a letter는 투 부정사니까 좀 이따 내가 당연히 뭐 물어보겠다. 명형부 시키겠죠. 그쵸? 그리고 stop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냐라는 것도 얘기하겠죠. Okay. I stopped to mail a letter on the way home. 나는 집에 가는 길에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잠깐 우체국에서 멈췄어요. 이런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should remember bringing our lunch to the picnic tomorrow. 우리가 내일 어디 갈 때, 소풍 갈 때 우리 점심 챙겨가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We should remember to bring our lunch to the picnic tomorrow. We should remember to bring. 챙겨가야 돼. 잊지 마. Okay, 그 다음에 I forgot to be in the hospital when I was four. When I was four 의 뜻이 뭐니까? 네 살이었을 때 어디에 있었던 것을? 있었던 것을 나는 깜빡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I forgot being in the hospital when I was four.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깜빡했으니까 forget do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mail a letter는 명형부 하면 뭐고? 뭐? 부사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럼 부사면 1, 2, 3, 4 중에서 뭐예요? 의도죠. 야, 명형부에서 부사만 설마 생각한 거야? 아, 설마. 부사면 뭔지도 해야 되겠다. 의도죠, 의도. 오케이, 편지를 붙이기 위하여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멈췄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의도의 투부정사에만 적용되는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건 뭐 줄줄이 사탕처럼 얘기하잖아. 그게 뭔데? 그렇죠. In order to mail letters, so as to mail. Why did you stop? What did you stop이 아니고요. 그래서 stop 때는 뭐다? held죠. 됐습니까? 나는 멈췄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 다음 문장 밑줄 친 부분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 forgot lending her money yesterday.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었다? 제에 잊었었다. 그쵸? 그녀에게 어제 돈 빌려 주었었던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의 행동을 잊었다고. forget doing이니까.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문장 고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니까 don't forget to 두고요.
그 다음에 try buying things on the internet. 한번 뭐 해봐라. 인터넷에서 물건을 한번 구입해보아, 사보아라. 예, 인터넷에서 사면 어떨지 한번 해봐. 라고 우리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할머니 한번 인터넷 쇼핑 해보세요. Try buying things on the internet. I try to keep my eyes open. 여기에 뭐가 사용됐냐면요. 요렇게 하고 왠지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너도 그 생각 했지? 그렇죠. 그럼 뭔데? 사줘? 그래서 나의 눈에게 무엇을 오픈을 뭐 줬나? 보여줬나? 보냈나? 응? 못 됐는데. 오, 이잖아, 이 똥강아지야! 또 오픈 또 열다니까, 아, 이게 5의 3의 사역동사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뭐, 눈이 뭘 여냐? 차력쇼 아냐? 아니요. 됐습니까? 기베이 어떤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매우 어떤 상태였다, 그때 과거 시 매우 I was very sleepy 였겠죠. 아, 네. 그러니까 I tried to keep my eyes open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내 눈을 계속 떠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난 눈 떠있으려고 애썼다. 아따, 영어스럽게 해석하려니까 힘드네. I tried to keep my eyes open because I was very sleepy. 됐습니까? 예, hey, 가끔씩 보면 승빈이 그렇게 하잖아, 막. 네. 요새 안 하더라. 됐습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디어 수거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추가로 물어본 거 없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문장 완성시키면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그래서 뭐 나는 뭐 한 눈 중이다.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향해서? 너를 보는 것을 향해서.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난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너를 보는 것을 향해서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invitation cards 알죠? 그렇죠. 뭐예요? 그래서 he is busy writing the invitation cards. 아니, 이 invitation card. 그는 초대장 쓰느라 바쁘다.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spend my time doing nothing.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죠. 뭐 하는 것을? 내 시간 쓰는 것을 어디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데다 시간 쓰면 안 되죠.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이런 거에다 시간을 써야죠. 그렇죠?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요 멍 때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멍 때리기 정말 중요해. 그 멍 때릴 때 뇌가 뭐야? 쉬는 거야. 그렇죠. 그때 잠재의식 속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것도 정리하고 이런 겁니다. 졸지는 마세요. 수업 시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써라. 자, 그래서 이거 뭐 완성시키면 너 나랑 같이 내일 쇼핑하러 갈 거니? 이 말이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You go shopping with me tomorrow? Go doing. 알고 있냐? 라고 물어봤죠. 쇼핑할 때 모자로 끝났으니까 P 한 번 더 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Will you go? 에다 밑줄 꺼놓고 뭐라고 또 묻겠죠? 됐습니까? Will you go shopping? 몰라요. 그 쇼핑몰 보면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그쵸? 밀리교 흑종 세트. 이러면서. 아, 네. 이제 알았어? 뻔한 거 아니야, 약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no use asking your mom. 그래서 엄마가 어떤 분이다? 애들 신경 안 쓰는 거죠. 됐습니까? 뭐 해봤자 소용없다? 엄마한테 물어봤자 소용없다. 아, 오케이, ask 근데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고 엄마한테 요청해봤자 소용없다. 마 오늘 피자 먹어요. 시끄럽마 밥을 먹어. 그러니까 너 나 저격하려고 그랬지.
죽을 뻔했어. It's no use asking your mom. It's no use doing. 엎질러진 물이다. It's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수고도 아니 뭐야 속담도 이제 슬슬 알아놔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만날지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외식하는 게 어때가 보이네요.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외식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출신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러면 좀 이따가 요거 하고 나서 요거랑 같은 게 뭔지 또 물어보겠죠? 네. 꺼내왔어? 아까 거기서? 네. 꺼내와야지. 오케이. They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funny face. 그들은 그의 웃긴 얼굴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니까? 오케이. 그럼 웃었단 말이야? 안 웃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안 웃었다고 그런다니까? 됐습니까? 그런 착각 일으키기 좋죠, 이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웃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막 이러고 있다니까. 뭐 웃는데 도움 필요한가? 웃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수거라고 하는 거예요. Okay,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Turkey. 나는 터키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기대 표현 이러면서 이미 배웠어. 기대 표현 이러면서 대화 파트에서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I 힌트를 주면 I can't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I can't wait. 오, I can't wait. 어, 바로 갈까? I can't wait to Visit Turkey. Can't wait to do. 오. 역시 바로바로 안 알려주는 게 더 낫다니까. I can't wait to visit.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Okay. 그 다음에 He's used to speaking in front of many people. 그가 어떻다? 뭐 하는 것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y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funny face에서 couldn't help laughing은 they couldn't but laugh. 그렇지. They couldn't but laugh. couldn't but do라 했습니다. couldn't but laugh. They couldn't but laugh. They couldn't help laughing.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자꾸 이런 것들을 잘 안 외워진 걸 외울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익혀진 그런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언제? 오케이. 뭐 하러 갈 거다? 너무 뻔하네요.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Dad and I will go fishing tonight. 됐습니까? 학교 시험도 이런 수준이면 참 좋겠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누가? 나는 무엇을 뜨거운 것, 마시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그쵸? 쉽다가 뭐지? 이러지 마세요. 원한다도. 시제는 현재니까 I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hot. Feel like doing. I would like to drink.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hot. Okay, 그 다음에 okay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동명사 파트 다음 시간에 시험 칠 예정입니다. 일시 정지. Okay, 좀 무섭진 뭐 좀. 선생님 좀 못생겼지만 그게 잘 하신다고 좀 얘기하면 어떻게 안 될까? 아, 실패. 알겠습니다. 자, 조동사 파트. 배운 것도 있고 새롭게 배울 것도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오늘 봤던 애들 몇 명 보이네. 그쵸? 어, 오늘 봤던 애 누가 보여? 헤드 투가 보여? 헤드 베러. 저 헤드 베러도 보이고요.
used to도 보이죠. 그렇죠. 뭐 얘도 아까 만나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물론 얘들도 다 만나봤죠. 그래서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4종 세트. 아까 깜빡하고 안 했죠. 됐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자, 뭐, can, could를 얘기하겠대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얘들은 다 배운 거잖아. 뭔 얘기가 나옵니까? 일단, can이. 저 능력도 되고.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방금 봤던 can you help me? 이럴 때는 뭐예요? 요청이죠. 그렇죠. 능력을 얘기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그렇죠. be able to였죠. 됐습니까? 뭐 그 외에도 아이고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쓰이죠.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 It can rain tomorrow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could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n은 일단 능력일 때의 능력의 뜻의 can에 can이 could로 바뀌면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could가 요청일 때는 어떤 요청이다? polite한 request가 된다 했죠. 그렇죠. 정중한 공손한 요청이 되기도 합니다. C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는 뭐 친구 사이에 쓰는 이런 느낌이고,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써봐야지. 조금 윗사람이라든지 좀 뭐 격식을 차리는 폴라이트한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또 뭐도 나올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뒀다가 또 어? 내가 프린트 안 해놨었나? 이랬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will 또 뭐 해보면 이제 일단 will은 미래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미래지만 또 요청할 때 will you help me 쓰기도 합니다. will you help me.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can I도 있잖아.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may I? 얘는 허락도 해줘. 그렇습니까? 뭐 아이 뭐 하나만 하지 뭐 이렇게 많아. 그치? 그냥 조동사 하나당 뜻 하나씩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외워야 될 조동사 개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혹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ill 얘기하면서 모두 같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요 얘기하면서 be going to 비교하겠죠. be going to 하고 will은 뭐가 다른가? be going to는 좀 더 뭐 되어 있는 미래? 계획되어 있거나. 그렇습니까? 내년에 지금 올해 여러분 몇 살이에요? 16살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당연히 17살 되겠죠. 그렇죠? 17살 되는 거는 그런 표현하고 싶을 때는 be going to를 쓰겠죠. 당연히 일어날 일. 됐습니까? 그런 건 be going to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y하고 might 하겠대요. may하고 might. 뭐 may는 두가 일단 가장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하고 뭐가 있다. may I go home. 아, 허락. 미안. 그 다음에 추측,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가능성. 가능성하고 추측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may의 과거형은 might인데, 근데 뭐 물론 will의 과거형 would도 있습니다. will의 과거형 would도 있는데, 근데 뭐 may하고 might, 뭐 can하고 could 무조건 과거형이 되는,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했습니다. could가 could you help me 같은 경우에는 과거가 아니죠. I could swim when I was four 할 때는 과거지만. 그쵸? 맞죠? 난 4살 때 수영할 수 있어서 이때 could은, 그때는 I can swim when I was four 하면 틀리죠. 그때는 반드시 I was able to 라든지 아니면 I could swim을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could you help me는 과거가 아니고요. 마찬가지 will의 과거형인 would도 물론 과거형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would가 will의 과거형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He said I will help you 하고 똑같은 문장을 쓸 거거든요. 이하고 똑같은 문장이 난 못 쓰게
오우 좋으셨네. 같은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would를 보고는 will에 뭐라 그런다?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똑같은지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죠? 그가 과거에 말했었죠? 네. 내가 널 도와줄게. 그가 과거에 말했었죠? 네. 그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바뀌는 건 얘가 얘 쳐다보고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 일시라고 하는 거죠. 이때 would는 will의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would you help me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과거형이 아니죠. might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형태적으로 might는 may의 과거형이긴 하지만 might는 좀 더 뭐 이런 경우 쓰면 되겠네. 그렇죠? 내가 승비한테 야 이거 맞아 아니야? 물어봤어. 그럼 일단 약간 자신 있을 때는 yes in it 아니 확실히 자신 있으면 yes it is right 이러겠죠. 근데 좀 애가 좀 자신이 없으면 yes it may be right 이러다가 진짜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yes it might be right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might는 추측의 뜻일 때 가능성의 뜻일 때 조금 더 좀 확신이 없는 그런 추측을 얘기할 때 그때 might를 씁니다. may를 쓰면 may가 이제 뭐 it may rain 이러면 뭐 일기예보에 무슨 보면 뭐 비 올 확률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it may rain tomorrow가 뭐 한 30% 40% 정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느낌이라면 it might rain tomorrow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뭐 한 20%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추측하는 느낌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must하고 have부터 같이 하죠. 그렇죠? 그럼 must하고 번호 몇 개 쓸래? 3개. 아, 하나만 쓸 거예요? 난 두 개 쓰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죠. 근데 must가 무슨 뜻도 있어? 틀림없다. 일 때는 같은 뜻이 아니다. 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must만의 독특한 점을 말하면 can은 과거형이 could고 will은 would고 main은 might고 shall은 should고 됐습니까? 이렇게 각각 뭐, 물론 뭐 과거가 아닐 때도 있다 했지만 형태적 과거가 있다 했어. 하지만 must는 과거형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할 때는 뭘 쓸 수밖에 없다? had to를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고요. 또 포커스 27 할 말 많죠. 난 넌 얘기도 하겠죠. 난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뭐 얘기 하면서 뭐 할 필요 없다 하면서 뭐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이거 좀 놔두라니까? 놔둬. 니 놔둬. 아. 됐습니까? 왜 저러지 제가? 헤이. 자, 계속해서 포커스 28에서는 should와 had better를 같이 다루는데요. 같이 다루는 이유는 뭐 할 때 쓸 수 있는 겁니까? 충고할 때 쓰는 거죠. 뭐 should는 여러분은 중1 때 이미 많이 만나봤고요. had better도 충고할 때 쓰는데 근데 얘는 윗사람한테 쓰지는 마세요 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안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약간 threatening 하는 협박하는 그런 느낌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had better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 뭐가 있냐면 had better to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 많습니다. had better는 뭐 덩어리? 초동사 덩어리.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에 had better do 하면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고요. 뭐뭐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뭘까요? had better not do 이랬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갑죠? used to. used to가 조동사라면 전부의 양이 좀 많다 그랬어. 과거에는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의 행동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근데 옆에 생뚱맞게 누가 있어? 우드가 있네. 자, 우드도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포커스 29 할 때 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껐다 켰다 할 거야. 내가 불을 껐다 켰다 왜 하죠? 뭐 설명할 때 하죠? 이러면 돼, 안 돼? 돼요. 아, 잘 안 돼. 이런 거는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이거 할 때도 갑자기 불을 껐다 켰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불을 껐다 켰다 문법은 진행형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죠, 선생님이. 근데 이거 할 때도 그걸 조금 해야 돼요. 됐습니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한 8번 들으면 알겠지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초딩들한테 뭐 조동사라고 안 그러고 양념씨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왜 양념씨라 그러겠냐? I swim 하면 뭔 뜻인데? 그렇죠. I can swim 하면? 그렇죠. 수영한다는 뜻은 유지되죠. 동사 원형의 뜻은 유지되면서 뭐 I can swim, I will swim, 뭐 I should swim 할 때마다 뜻이 조금 조금씩 바뀌죠. 그렇죠. 프라이드 치킨하고 양념치킨은 맛은 다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치킨이잖아요. 됐습니까? 뭐 양념치킨은 돼지고기 맛 나고 뭐 프라이드 치킨은 소고기 맛 나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놔두고 동사의 본질은 놔두고 거기에 뜻을 약간 추가시켜주는 그런 역할하는 게 도울 조자에 동사를 써서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만 한다. 서술형 문제에서 조동사 뒤에 뭐 빼먹지 마라, should be, can be 이런 거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죠. 됐습니까? 너는 지각해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be late 이런 거죠.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조동사에 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잠깐 얘기하면 일단 뭐 조동사는 뭔지 얘기했고요. 조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생략은 가능하지만. 조동사 플러스 뭐가 와야 된다? 동사가 와줘야지 생략은 가능하지만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I can 이렇게만 말할 수 있지는 않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모든 조동사의 공통된 규칙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난 넣고 묻는 거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Can you swim? I can't swim 뭐 이런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문법 중에 하나가 조동사 두 개 이상을 동사에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너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수영하다라는 뜻에다가 미래랑 능력을 같이 얘기하니까 뭐 you will can swim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You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동사 두 개를 동사 하나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will 대신 쓸 수 비슷한 의미가 be going to가 있다. can이랑 비슷한 게 뭐 be able to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동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동사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특정한 의미를 덧붙여주는 accelerate 동사다. 보조동사다. 조동사는 혼자서는 물론 생략은 가능할 때 있지만 물론 생략하려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사가 있어야만 하고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뭐뭐 하곤 했었다는 조동사가 뭐였더라? used to do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had a better do 한단 말이죠. had a better do, had a better be 이런 식으로 had a better not be 한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었더라? 뭐 두 번째 이름 있었는데 닭대가리 없었나? 할 필요 없다. Did not do 이런 것들 좋습니까? 동사 원형이 왔는데 그래서 do를 붙입니다. 물론 be가 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의 수와 인칭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형태가 쓰이며 그러니까 does가 들어간 형태 이런 건 없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면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서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조동사인데 어떻게 do, does, did를 집어넣어서 형태를 변화시키겠냐라는 얘기고요.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Can you help me? 이렇게 하면 되겠고 No, I can't help you. 부정문 만들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넌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니? Can you come with me?
이렇게 놓고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가 없다. I cannot have play the guitar. 이렇게 놓고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냐 하겠죠. 그래서 can you come with me는 could you come with me? will you come with me? would you come with me? 해서 can은 뭐하는 can이다? 요청의 can이고요. 4종 세트. 그 다음에 I cannot play the guitar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I am not able to play the guitar. 그래서 이 can은 뭐다? 능력. ability다. 능력이다. 됐습니까? 조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능력 can 얘기하고 있고 나는 영어로 영어를 쓸 수가 있다. I can write in English. 그래서 같은 게 I am able to write죠. 두 말하면 귀찮죠. 그 다음에 호락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외식해도 될까요? Can I eat out tonight? May I eat out tonight? Could I eat out tonight? 됐습니까? Yes, you may eat out tonight. Yes, you can eat out tonight. Yes, you could eat out tonight. 이런 것들이 can, may, could가 허락이죠. 능력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너무 잘하네. 그럼 허락은? Permission. 이런 것도 슬슬 알 때가 됐죠. 왜? 중3이니까. 그 다음에 넌 해줄 수 있니?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give me a glass of water? Okay. 그래서 요거 여기 이렇게 밑줄 꺼놓고 뭐 하고 싶지 않냐? 어? 이거 틀렸잖아 이거. 오브가 아니고 기분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기분은 2인데 왜? 아닌데? 아니야? 그래서 1, 2, 3, 4, 5 하면 4죠. Can you give a glass of water to me? Can you give? Could you give? Will you give? Would you give? 요청은 영어로 Reques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예정 의지라 해놓고 will이라고 하면 좀 곤란해요. 오케이. 그래서 예정은 비교에 따로 할 거고요. 여기 예정은 지우시고요. 의지죠. 의지. 의지라든지 즉흥적인 거. 즉흥적 약속이라 할까요? 즉흥적 약속. 의지나 즉흥적 약속은 will로 표현한다. 여기에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말은 지워주세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I will paint my bedroom tomorrow. 나는 내일 내 침실을 칠할 것이다 했고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페인트도 다 사놨고 됐습니까? 뭐 그랬어.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I'm going to paint my bedroom tomorrow. 그래서 계획된 미래는 be going to나 또는 be 뭐예요? planning to do로 표현하죠.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자, will을 의지나 뭐 즉흥적 약속이라고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어릴 때 유치원 뭐 쫄래쫄래 유치원 선생님들이 한 거니 저기 뭐 구미 뭐 구미보 이런데 막 그때는 니들 없었을 때구나.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여러 군데 가갖고 뭐 산사 뭐 하잖아. 우리는 뭐 할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유치원 때?
해봤잖아, 그치. 그때 뭐라 그래요? I will 이러죠. 영어로 그걸 쓰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됐습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물을 아껴 쓰겠습니다. 저는 뭐 자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진짜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실천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의지가 있어야지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면 나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이런 거 I will not tell a lie again 이런 것들이 의지입니다. 그리고 즉흥적 약속은 내가 방에서 막 침대에 띵굴띵굴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팍 들어오더니 Your room is too dirty! 막 이랬어. 그럼 엄마한테 뭐라 그럴래? Okay, I will clean my room soon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이 즉흥적 약속이다. 그럼 계획되어 있는 계획이 아니고요. 엄마가 예! 그럼 왜 이렇게 들어와? 청소할게 할게. 됐습니까? 그런 게 위례 느낌이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엄마한테 안 혼날라 그러면 좀 더 머리 좋은 애들은 이러겠죠. 아, 오케이. I'm going to clean my room. 미리 더워. 마침 내가 1분 뒤에 청소하려고 계획 세워놨는데 마침 엄마한테 얘기하네. 그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 계획하고 있었어. 그런 느낌의 차이가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측. 추측이 아까 얘기했던 가능성이, 그리고 의지는 영어로는 will이죠. will이 명사로 의지란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측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 가능성이라고 됐습니다. 가능성. 오케이. 그래서 뭐 걔들 수영 잘 못할지도 모른다. They may not swim well. 그 다음에 뭐 뭐뭐임에 틀림없다 여기 보여주네요. 그래서 뭐 마이크 아들임이 틀림없어. He must be the son of Mike. 그러니까 son of 하니까 뭐 뒤에 욕이 생각나네. son of 왜? son of 뭔데? 수한데. son of 그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야? son of은 몰라 그거. 개 땡땡 아니야 그거? 됐습니까? 지인이도 뭐래 이런 분위기입니다. 영어 용어는 가르치진 않겠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해줬냐? He must be Mike's son 하면 될걸. 안 그래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좀 주소 들었네요, 그렇죠? Possibility. Possible 형용사고요. Possibility가 명사형입니다. Possible라면 Possibility면 대충 뭔지 감은 뭐 뒤에 이런 거 붙였잖아. TY 명사겠구나 생각이 들죠 이제는. Difficulty 이런 거 맞잖아, 그렇지? difficulty가 뭔데? 어려움이겠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무는 must죠. must 얘기할 거고 충고는 should나 had better를 얘기할 겁니다. must, 뭐 have to, has to, had to, should. 아, ought to 나오네. ought to. 자, should하고 ought to는 뭐 발음은 ought to 이렇게 안 하고 ought, ought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뭐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해야만 한다. 그래서 you must follow.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must 하고 이제 should 하고 해석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기 때문에 뭐 이거 must 여러분들 뭐 그 뭐 수행 평가라든지 뭐 서술형 문제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must 써야 돼 should 써야 돼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전에 뭐 1학년 때 조동사 파트 할 때 살짝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should는 어떤 느낌이다? 약간 도덕. 오 저거 어려운 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존댓말 해야 된다. 이런 거. 존댓말 안 했다고 경찰이 와서 벌금을 물리거나 이러진 않죠. 벌금이 영어로 근데 뭐였더라?
오! 그렇지. 벌금이 영어로? 이거예요. Fine. 에이, hey, 승빈, how are you? I'm fine. I'm fine. 어, 난 벌금인가? 오케이, okay, 그래서 fine은 형용사로서 좋은, 괜찮은 이란 뜻도 있지만 벌금이란 뜻도 있으니까 벌금이 좋은가?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갔을 때 뭐 벌금을 물어야 된다든가 알겠습니까? 어떤 굳이 뭐 돈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벌점을 받게 된다든가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뭐 아니면 뭐 감옥에 갇힌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must입니다. 그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should나 ought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학교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표현할 때는 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must가 뭐였죠? you must foll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you have to follow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d better 보입니다. you had better study tonight. 너는 오늘 밤에 공부하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you had better에서 줄여 쓸 수가 있죠. 어떻게 된다? you'd better. you'd better가 되죠. 아이드 라이크도 있잖아 근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점 찍고 D가 헤드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우드의 줄임말일 수도 있습니다. You'd better study tonight. 그리고 헤드 베러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윗사람에게 쓰면 impolite한 표현이 된다. polite에 im 붙이면 반대말 되네요. Right.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 되니까 주의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습관인데요. 여기서 used to는 이미 만나본 적이 있고 거기에 would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would는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할 때도 would you help me? 이런 거 할 때는 쓰이고요. 그 다 다른 would란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드가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I would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고요. 정보의 양이 좀 많다 그랬어요. When I w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이 우드가 만약에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긴 글 속에 들어있어. 그러면 그런 거 집어넣어놓고 뭘 물어보겠냐?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됐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I would get up early 이런 거 보여줘놓고 선택지에 이 사람이 뭐 일찍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면 낯섰다는 맞지만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틀렸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내용 파악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 내가 해석할 때 자꾸 두 가지 말을 다 하라 그래.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까지 꼭 해석하기로 우리는 약속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야지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I used to get up early when I was a child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요거 더 진도 나가기 힘드니까 요것만 딱 얘기하면 되겠네. 자, 근데 내가 여기에 이제 이거 설명할 때 불을 껐다 켰다 할 거라 그랬죠.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치자. 자, 큰 나무가 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이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문장 속에다가 조동사를 집어넣으란 얘기고. 그쵸? 그럼 뭘 집어넣으란 얘기냐 하면 used to나 would를 넣으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으니까 내가.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어디 갔지? 옛날에 있었는데. 뭐 보면은 왜 그 뭐 뭐 추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 뭐 옛날에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 여기 옛날에 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네 뭐 이런 거 할 때 걔들이 계속 used to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뭐 여기 다 논밭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어른들이. 아 그때 땅 좀 사놓을 걸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 할 때 used to 쓴단 말입니다. 그럼 이 표현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there 뭐겠어요? 조동사는 누구 앞에 쓰는 거야? 조동사 어? 조동사는 누구 앞에 쓰는 거야? 동사 앞에 쓰는 거죠. 동사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겠죠. There used to be a big tree. 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장 쓸 건데요. 지금 위에 문장을 무슨 시제로 막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있는 중이다, 이러고 있죠. 야, 나무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 중일 수 있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뭐 지금 그냥 들어도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자, used to 하고 would 하고 둘 다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를 할 때 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used to는 상태 동사도 뒤에 와도 되고 동작 동사가 와도 상관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네. would는 동작 동사만 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랬고 내가 몇 번 설명할 예정이라고? 8번 설명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게 좀 이따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대로 됐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